안녕 여러분, 키오예요. 여러분, 오늘은 제가 저번 1탄에 이어서 2탄을 가지고 왔는데요. 이제 오늘은 좀 약간 저번에 비해서 조금 더 고가인 제품들을 판매하는 쇼핑몰들을 소개를 한번 해볼 거예요. 사실 요즘은 오늘 소개하는 쇼핑몰들에서 옷을 좀 많이 구매하는 편이기 때문에 굉장히 진심이에요, 이 추천에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조금 더 개수가 많습니다. 9가지 브랜드들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? 자, 첫 번째 브랜드는 하이드라는 브랜드입니다. 여기는 이제 그 믹스엑스믹스라는 쇼핑몰이 있어요. 여기가 예전에는 기본 인터넷 쇼핑몰이었는데 이제 여기 많이 커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브랜드를 좀 많이 파생을 시켰어요.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하나인 브랜드가 하이드인데 이제 여기는 컨셉이 좀 약간 스포티하면서 시크한 그런 느낌의 옷들을 많이 팝니다. 생각보다 이쁜 옷들이 정말 많아요. 근데 이제 나이대는 조금 약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중반, 물론 그 이상 입어도 무리는 없겠지만 고기를 타깃으로 하고 있는 느낌이 굉장히 강한 그런 브랜드입니다. 가격대는 10만원 안쪽인데 솔직히 막 여기 옷들은 막 엄청 비싸다고 느껴지진 않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가격대가 어느 정도 괜찮게 측정이 됐다,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. 두 번째는 하트클럽이라는 브랜드입니다. 여기도 이제 믹스엑스믹스에서 파생된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여기는 뭔가 조금 하이드랑은 좀 다르게 상큼하면서 러블리한 그런 룩들이 많아요. 그래서 여기는 진짜 하이틴 룩 입고 싶다, 작정하고 하이틴 하고 싶다, 이럴 때 여기서 구매하시면 그런 룩들 많이 찾으실 수 있고요. 여기는 이제 하이드보다 나이대가 조금 더 어린 느낌이고 그리고 가격대도 조금 더 저렴해요. 그래가지고 조금 더 부담 없이 구매를 할 수 있다. 정말 귀엽고 통통 튀는 제품들이 많아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자, 세 번째는 보헤미안 서울이라는 브랜드입니다. 여기는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알게 된 브랜드인데 좀 찾아보니까 매니아층이 좀 많은 브랜드인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이제 여기는 좀 모노톤의 무드를 가지고 있고 좀 시크하면서 섹시한 그런 느낌의 옷들을 많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. 특히나 이제 여기는 좀 유니크한 제품들도 굉장히 많고 뭔가 독보적인 딱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여기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. 이제 가격대는 조금 있는 편이에요. 3만원에서 15만원대에서 이제 뭐 의류들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, 그리고 여기 제일 장점은 원피스 디자인이나 핏을 정말 잘 뽑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여기는 특징을 얘기하자 하면 원피스 맛집이다,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 번째는 쓰리타임즈라는 브랜드입니다. 여기는 이제 보헤미안 서울처럼 인스타그램에서 알게 된 브랜드인데 뭔가 스트릿 룩이긴 한데 조금 더 덜 꾸며졌지만 뭔가 멋스러운 그런 느낌이 강한 그런 브랜드입니다. 약간 요 뒤에 소개할 미스치프랑 약간 결이 비슷한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요, 저는. 이제 옷 가격대는 3만원에서 12만원 선인데 근데 제가 여기서 구입해 봤을 때는 굉장히 옷이 퀄리티가 좋아가지고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기억이 있는 브랜드입니다. 다섯 번째는 미스치프라는 브랜드입니다. 여기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여기 뭔가 도시적이면서 시크한 그런 스트릿 룩을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좀 약간 잘 꾸며진 반짝반짝 이런 화려한 느낌보다는 뭔가 날것의 느낌이 강한 그런 브랜드예요. 근데도 불구하고 신경 쓴 듯 안 쓴 듯, 신경 안 썼지만 멋스러운 약간 그런 브랜드 이미지가 약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그게 오히려 좀 더 힙하지 않나. 그래서 매니아층이 이렇게 많은 게 아닐까. 매니아층이 정말 많은 브랜드입니다. 그리고 특히나 동양적인 그런 컨셉도 좀 추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런 패턴이나 이런 걸 사용하는 걸 보니까. 그리고 가격대는 항상 말이 많은데 뭔가 옷 퀄리티에 비해서 좀 가격대가 너무 높지 않냐 이런 얘기가 많긴 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 사람은 어차피 사 입는 그런 브랜드입니다. 여섯 번째, 키르시라는 브랜드입니다. 아, 사실 너무 유명한 것들만 소개해가지고 너무 많이 아시겠지만 하여튼 키르시 딱 그 체리 그 로고로 유명한 브랜드죠. 사실 여기는 컨셉이 굉장히 좀 약간 어린 소녀들? 약간 요런 느낌의 룩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사실 저처럼 20대 후반이신 분들은 입기 좀 꺼려 하시는 거를 좀 보긴 했는데 근데 솔직히 저는 이제 그런 거를 크게 개의치 않아가지고 잘만 소화하면 괜찮지 않을까. 뭔가 상큼하고 되게 통통 튀는 그런 이미지가 강해가지고 저는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예요. 근데 이제 그
좀 타깃이 어린 것 치고는 옷 가격대는 조금 있는 편입니다. 3만원에서 10만원 그 정도 선에서 옷들이 판매가 되고 있어요. 자, 일곱 번째는 오드원아웃이라는 브랜드입니다. 여기는 이제 뭔가 좀 걸리시하면서도 히피스러운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인데 좀 다양한 패턴이랑 그리고 과감한 시도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을 항상 많이 받았었어요. 예전에 그 조각보처럼 되어 있는 그런 패턴 사용했던 거 그 라인이 진짜 예뻤었는데 그게 기억이 많이 남네요. 근데 이제 비슷한 계열의 그런 브랜드 중에서는 그래도 가격대가 조금 있는 편이에요. 그런데 이제 옷이 또 퀄리티가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항상 여기서 구매했을 때 나름 만족했던 그런 브랜드입니다. 뭔가 그 라인을 좀 핏을 잘 살리는 그런 느낌이었어요. 여덟 번째, 네스티 팬시클럽이라는 브랜드입니다. 여기는 이제 미드, 하이틴 감성 룩을 좀 많이 판매를 하는 브랜드인데 좀 자유롭고 히피스러운 그런 스트립 느낌의 옷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리고 여기가 정말 좋은 점은 그 가격대가, 옷 가격대가 굉장히 좀 합리적인 가격대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. 가성비 좋다. 뭔가 비슷한 계열의 브랜드 중에서 조금 그래도 좀 저렴한 표현에 속하는 브랜드인 것 같아서 옷을 좀 부담없이 구매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아홉 번째, 크랭크라는 브랜드입니다. 전에 소개했던 그 팬시클럽처럼 여기도 미드 하이틴 재질의 옷들을 굉장히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는 좀 약간 팬시클럽에 비해서는 조금 더 반항적이고 약간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말하기 좀 그렇지 양아치스러운 양아치는 좀 그렇고 날라리스러운 그런 옷들을 많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.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몸에 핏되는 그런 옷들이 또 굉장히 많아가지고 약간 입었을 때 핫한 그런 느낌을 많이 뿜뿜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9가지 브랜드 한번 추천을 해봤는데요. 여기 말고도 브랜드 굉장히 많지만 이제 요번에 소개했던 브랜드들은 제가 다 한 번씩 구입을 해봤고 또 이제 만족을 했던 그런 브랜드들을 좀 소개를 많이 해봤어요.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브랜드를 한번 소개를 해봤고 이제 여기서 제가 여름옷 하울 두 번째 영상을 또 2탄을 찍었습니다. 그래서 그 영상을 또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!